아스가르드온 슈퍼 갤럭시. 와, 강정이 나타났습니다. 뭐예요? 이게 뭐지? 왕건 있어, 왕건. 탁탁탁 두드리면은 눈이 내리네. 마법처럼. 저희도 기대를 해보면서. 이건 대박이다. 여기는 결! 리! 퍼! 성공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운회장 회사원 A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결입니다. 오늘 저희가 탐사해볼 피부는 지금까지 해왔던 피부와 다른 곳입니다. 평소에는 저희가 얼굴이랑 몸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은 남은 곳은 하나죠. 바로 머리입니다. 나! 저는 두피가 가려워서 자주 긁다 보니까 딱지가 생기고 많이 안 좋아져서 홈케어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두피가 건강해야 모발도 건강한 법. 두피 관리입니다. 핫! 이렇게 빨아야 되나? 우와, 되게 징그럽게 생겼다. 나 진짜 심했구나. 금방 뭐가 막 내리고 있어. 머리에도 이런 게 나나? 나도 났나? 계속 보니까 이상해질 것 같아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되게 당황하시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두피 고민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몇 가지 질문 좀 하려고 합니다. 보통 머리는 하루에 몇 번 정도 감으세요? 두 번 감죠? 아침, 저녁으로. 오, 많이 감으시네. 저도 두 번. 보통 남자들은 거의 두 번 감는 것 같아요. 이분은 고민이 원인이 나왔네요. 지나친 세정. 네. 그래서 보습을 또 충분히 해주면 맨날 우리는 보습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진짜 다 원인은 똑같은 것 같아요, 진짜. 네. 혹시 머리 감을 때 손 말고 다른 도구 써본 적 있으세요? 아니? 저도 없습니다. 손 말고 다른 게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칫솔로. 솔로. 와, 머리를 감는 말은 강정이 나타났습니다. 설마 머리 감을 때 비누는 쓰고 계시진 않죠? 샴푸 쓰시는 거 맞죠? 아, 그건 아니죠. 군대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나와서는 굳이. 저는 천연계면 활성제가 들어간 순한 성분의 약산성 샴푸를 이용해서 하루에 한 번만 저녁에만 샴푸를 하시고 아침에는 물 샴푸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샴푸를 사용할 때 같이 쓸 수 있는 머리 마사지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이걸 써보면 정말 신세계를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보습으로 보충해주기 위해서 두피에 뿌리는 끈적이지 않는 스칼프 세럼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주변에 남자인 친구들을 보면은 머리가 짧으니까 다 헹궈졌다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두피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꼭 항상 마지막에 헹구실 때 거품 하나까지. 야, 우리 도훈님이 벌써 끓으셨네요. 줄 정도로 기미파이. 박수! 박수 치시죠. 규르니! 자, 그러면 저희가 드린 솔루션으로 2주간 챌린지 화이팅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화이팅! 두피 케어! 김주원 결리버를 위한 제품 투하하겠습니다. 투하! 샴푸 제품으로는 A24 호호바트리 유기농 샴푸와 브레오 두피 마사지기를 권해드릴게요. 두피 마사지기를 이용해 더욱더 꼼꼼하게 머리를 감는 게 중요합니다. 두피 케어 제품으로는 아윤체의 스칼프 리밸런싱 에너지징 세럼을 전달드립니다. 머리를 감기 전에 미온수로 머리를 충분히 적셔주세요. 지루성 두피용 저자극 샴푸를 적당량 머리에 발라주고 두피 마사지기를 이용해 거품을 내서 구석구석 샴푸질을 해주세요. 샴푸가 끝난 후엔 머리를 충분히 말려주고요. 두피 강화 세럼을 듬뿍 펌핑해 발라줍니다. 그리고 마사지하듯 구석구석 발라서 두피에 수분을 공급해줍니다. 뿌려주고 마사지하듯이 이렇게 톡톡톡톡톡톡.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웰빙 이런 거 좋아해서 달달한 한약 냄새? 바르면서 지금 두피가 굉장히 시원해져요. 이게 현미경이래요, 간이 현미경. 카메라를 켜고 이렇게 갖다 대면은 두피 마사지기래요. 반수가 돼서 이렇게 눌러주면 원래 요 부분이었거든요? 지금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도 확연히 좋아졌는데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니까 엄청 좋아졌는데요? 오늘의 결리버를 소환했습니다. 우후, 환영합니다.
우주선은 처음이시죠? 네, 좋네요. 저 버튼 누르면 나가요? 약간 발사됩니다. 좋네. 자, 네. 2주 동안 저희의 솔루션을 직접 실천해 보셨는데 네. 어떠세요? 본인한테 잘 맞았던 거 한 가지, 그리고 나한테 별로였던 거 한 가지를 꼽자면? 우선은 그 두피 마사지기 있잖아요. 제가 평소에 손 아귀 힘이 세서 그런지 몰라도 그 기계가 저한테는 좀 덜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쓰다가 이러고 그냥 손으로 그냥 계속해서 그렇구나. 네. 이런 의견은 또 처음 들어봐요. 손이 도구를 이긴 지금 케이스예요? 저는 이기지 못할 것 같아요. 좋았던 거는 우선 그 샴푸 있잖아요. 샴푸를 이렇게 사용을 해봤는데 풀향이 나더라고요. 허브향을 그렇게 느낄 수 있죠. 네. 풀 그런 향을 좋아해요, 냄새를. 그러다 보니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감고 나서 말리고 나니까 머리가 조금 뻣뻣해지는데 제가 생머리라 그런지 머리가 뻣뻣해지면 좀 헤어 스타일링 할 때도 저한테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싫어하시겠죠? 남자들은 그렇겠군요. 그쵸. 자, 그리고 머리에 뿌리는 제품도 추천드렸었잖아요. 아, 네. 그건 어땠나요? 그 한약 냄새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씁쓸하고 약간 그런 냄새. 제가 좀 건강한 거 좋아하나 봐요, 제가. 뿌려봤는데 이렇게 손으로 마사지하고 이렇게 냄새를 맡잖아요. 그럼 냄새가 너무 좋아서 계속 맡고 있었어요. 향수 기능까지. 자, 그러면은 2주 전에 내 두피와 지금의 두피를 본인이 체감하시기에 어떻게 좀 나아진 것 같나요? 똑같은 것 같나요? 엄청 많이 나아졌죠. 진짜 기대된다. 그러면 저희가 그래도 검증을 해야 되니까 한번 확대형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심했던 부위를 한번 이렇게 찝어주시면 거기로 대보겠습니다. 아마 네. 여기 짜잔! 헐 대박! 이야, 이건 대박이다. 말이 필요 없는데요? 아니, 운동을 하셔서 그런지 회복력이 그러니까 뭐지? 다른 사람이 빠른가? 힘팩트인 거? 아니 진짜 저게 저기랑 똑같은 위치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되게 어떻게 보면 샴푸 계속 평생 동안 해왔던 습관을 바꾸기가 되게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너무 잘해서 이렇게 변화돼서 너무 기쁘고 앞으로도 꼭 꾸준히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75억 명 지구인들의 피부 평화가 찾아오는 그날까지 결리버 여행기는 계속된다. 결리버 여행기.